고려 시멘트라는 종목입니다. 아, 고려 시멘트인데요. 일단 이 회사는 이름 시멘트예요. 말 그대로 시멘트 회사입니다. 시멘트 회사인데요. 왜이 고려 시멘트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식에는 이슈가 필요한데, 바로 고려 시멘트는 대북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 대북 관련주냐? 바로 북한과의, 남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제 종전 협정을 앞두고 있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림산업이라든가, 철도, 그리고 기본 인프라 구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인프라 구성을 하는데, 그리고 철도를 놓는데, 뭘 하더라도 이 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멘트 관련주들, 뭐 고려시멘트, 현대시멘트라든가, 시멘트 관련주들은 대북 관련돼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고려시멘트를 좀 관심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왜 고려시멘트냐? 많은 시멘트 관련주 중에, 보면은 고려시멘트는 이제 추세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대북주들이 다들, 지금 추세가 눌려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고려시멘트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상향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세다. 그런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줄어들었던 부분,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들림 바닥을 형성해주고 돌려나가는 구간에서 이제 3,500원 라인, 3,600원 라인을 돌파해준다면 분명히 큰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구간, 바로 4,250원 라인까지는, 전고점까지는 상승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슈를 보고 들어가 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자리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매수는 이제 3,250원 라인에서 3,200원 라인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4,000원입니다. 1차 목표가는 4,000원이고요. 4,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신고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700원에서 5,000원 라인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절가는 3,000원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00원 라인이 이탈된다면 좀 옆으로 흘러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 나올 때 재매수가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3,0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출렁거리고 함에 있어서 돈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한정된 돈을 가지고 시장을 또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돈이 지금 몰려다니고 있어요. 막 이슈가 생기는 곳에는 몰려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지만 네. 지금 보면은 대북 관련 쪽의 뉴스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면 이제 엊그제부터는 계속적으로 대북주들의 좋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종전협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북한이 지금 점점 해체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북 관련주 이슈는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진행이 될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